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파사주팝 9강 섹션 테스트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you need to buy, 만약에 너가 need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사야만 된다면 음식을.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저 probably 아마도 삽입절이고요. 자, a shop 한 개. or 또 a department store 또 단수. 둘 중에 하나 단수면 돼요. 어할 때문에. 자, 가게나 백화점 미 있을 것인데, 자, close to가 앞에 나오는 얘도 수식해주는 형용사구예요. close to your home, 너희 집 근처에. 자, that sells에 여기서 어법 주의해야 되는 게 sells에 s 붙어야 돼요. a or b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다 단수로 잡아서 이 가게나 혹은 이 백화점은 팔아. 자, just 단지, 더 어법상 또 what you want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목적어예요. 어순주의. 자, 그러나 자, 쇼핑. 쇼핑은 has not always 항상 자 계속적 요법이죠. been, pp까지 so is 그렇게 쉬웠던 것은 아니야. 자, 가게들은 시작되는데 오직 with the introduction. 자, 그러면 소개죠. 명사 형태. 자, 소개인데 of money 돈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reduction은 줄이다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소개. 소개지만 여기서 도입이 더 해석이 좋습니다. 그럼 돈의 도입과 함께. 자, 초기 시절에 사람들은 자, traded에서는 거래했는데 곡물 혹은 물건들 인데 여기서 대승약 구조죠. 어떤 물건이냐면 that had made 여기서 they had made in 그래서 that had made는 어법상 그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물건들을 자 교환했는데 in 어디에서 in exchange는 여기서는 교환으로써 자 for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또 어수는 자 what they need 무언가 그들이 필요한 것에 교환으로써 자 첫 번째 가게들은 팔았어요. 단지 몇몇에 자 소수죠. s 셀 수 있죠. 제품들을 자 search에서는 like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 meat 고기나 빵 고기나 빵을 팔았고 1850년에 첫 번째 백화점 자 백화점인데 동격의 구조죠. 이 백화점이란 건 뭐예요? 가게인데 자, which sells various goods under one roof까지 삽입절이에요. 자, 이 가게 어떤 가게? 자, 파는데 다양한 자, goods는 우리가 제품들이었죠. 제품들 자, under one roof에요. 여기서도 뭐 꼬이게 하고 싶어 하나의 지붕 안에서 파는 백화점이란 것이 opened. 실제 주어는 department store가 열렸어요. Paris, 파리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밑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프 서비스는 스스로 서비스 제공 자,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들이 자, 디벨롭트 개발되었는데 미국에서 in 언제? 1930년도에 자, 데이는 아까 나왔던 가게들이죠.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가게들은 자, replace 됐어요. 대체 했는데 자, 오래된 means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수단 방법이란 뜻이요. 수단은 오털이고요. 수단들을 바꿔줬다. 여기서는 미는 그냥 의미가 되죠. S를 빠지면. 여기서도 아까 굿은 그냥 형용사죠. 여기서는 S가 붙어야 명사에 제품들 프로덕트가 돼요. 적어놔야겠다. 프로덕트가 됩니다. S가 붙으면서.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S 붙이면 뜻이 바뀌는 거죠. 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수단이 되냐면 대체하는데 자, servicing customer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자 서비스를 주는 자 하면 옛날에 다 고객한테 갖다 줬단 말이야 가면은 근데 이제는 자 바이 셀링 함으로써 팔므로써 자 패키지 되어진 제품을 팔므로써 패키지는 당연히 포장된 제품을 팔므로써 자 스트레이트는 바로 어디로부터 from the shops 선반 우리가 물건 사갖고 들고 가서 계산하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미리 포장해 놓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난이도도 쉽고 해석도 쉽고 주제도 쉽고. 그래서 단일 가게에서 마트로 이제는 마트에서 우리 여기서 뭐라고 할까? 이게 백화점의 처음 개념. 한 지붕에 여러 가게가 있는 거. 근데 이제는 마트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런 리테일이라고죠. 리테일 소매업 혹은 도매업들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죠. 왜?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온라인 쇼핑대가 오늘 뉴스 했던 게 토이즈랜더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장난감 파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망했습니다. 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는 다 망해가고 있어요. 백화점, 마트는 살아남겠지만 백화점이라든가 소규모 가게, 옷집 이런 거 살아남기 힘듭니다. 온라인에서 다 사서. 그래서 앞으로는 유료 체험장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돈 내고 들어가서 상품을 한번 경험해보고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생길 겁니다. 뭐 제 예측입니다. 하여튼 이거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와 백화점의 역사.